3번 일단 보니까 뭐 대명사 물어보는 거 싶은 상황에서 Do you like Beethoven's early works? 너 베토벤의 초기 작품들 좋아해? Yes, they evoke blank of Mozart.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빈칸을 이보크해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문법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보크라는 단어부터 챙겨야겠네요. 이보크 뜻이 뭐죠? 예, 이거는 떠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모차르트의 뭐를 작품들을 그죠?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떠올려. Whom I love, 내가 좋아하는 이런 말이에요. 결국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뭐냐? They, them, those, theirs. 챙겨보니까 뭐요? 생각해보니 일단 works를 받아주는데 자 일단 이거 지금 굳이 적자면은 명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명사가 반복될 때는 뭘 대신하느냐? 대시 대신해줘요. 근데 얘는 지금 단수입니까? 복수입니까? 복수죠. 복수니까 명사가 반복될 때 도우즈를 써주면 되겠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선생님 이거 목적어 자리니까 댐 아닙니까?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. 오케이? 됐어요? 네, 그래서 여기 있는 거 They evoke those of Mozart.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그런 작품들,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차르트 작품들을 뭐 한다? 뭐 한다? 이보크 하거든. 그러니까 계속 연상하게 하거든. 떠오르게 만들거든. 그 답은 이제 C로 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그 명사라고 좀 적으면 되려나요? 3번은? 3번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거는 명사라고 좀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랬고.